안녕하세요. 세원병원 박상준 원장입니다. 오늘은 세원병원과 함께 무릎 관절을 최대한 살려 쓸 수 있는 경골근이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골근이 절골술이란 먼저 무릎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. 무릎뼈는 위에 대퇴골과 아래 경골 두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밑에 있는 경골에 있는 뼈를 바르고 조잡을 해서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다시 복렬을 해주는 수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. 경골근이 절골술이란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는 무릎 관절에서 무릎을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무릎의 정렬을 조금 바꿔주는 수술 방법입니다. 수술을 한 과정에서 경골을 잘라서 재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경골근이 절골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보통 관절염이 아주 심한 환자들보다는 관절염이 중등도 정도 진행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인공관절로 가기 전에 이 수술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경골근이 절골술의 수술 방법은 말 그대로 경골을 잘라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요. 무릎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퇴골과 경골 두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에 있는 경골의 아랫부분,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 잘라진 부분을 벌려주는 방법이고요. 벌려주게 되면은 다리 정렬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안쪽의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안쪽이 더 빨리 닳는 그런 과정을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. 보통 이제 뼈를 잘라주고 다시 뼈를 고정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뼈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의 제한이 필요합니다. 보통 뼈가 다 낫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주 정도 걸리는데요. 하지만 6주 동안 다 이제 움직임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단단한 세판과 안에 지지해주는 내용물로 뼈를 붙일 수 있는 내용물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최초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완전히 보호를 해주고 3-4주가 지난 다음에 안정화 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체중을 딛고 관절 가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6주가 지나가서 완전히 뼈가 붙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활을 하고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. 저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절골술이 이루어진 부분에 금속판을 넣게 되는데 이 금속판은 완전히 뼈가 안정화된 이후에 뽑을 수 있는데요. 빨리 제거를 하면은 6개월에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,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지금까지 경골근이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수술은 인공관절 치암 수술과는 많이 다릅니다.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나 회복 과정에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.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관절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라고요. 더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